여러분의 명박이가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다스라는 회사에 실제 주인은 난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스라는 회사는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 두 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회사가 아니고 그런 애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명박이가 다스라는 회사를 가지면 그 사람들 이름을 같이 왜 저 이름을 가집니까? 그러기 전에 어리석진 않습니다. 저는 무소유가 좋아서 무소유를 몸소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완벽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를 명박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두쪽 나도 검찰이 적각 다 공개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명박이가 정치적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졸라 걱정이 많습니다. 금년 겨울은 날씨가 졸라 춥다고 하는데 제가 감옥에서 졸라 참고 견디면서 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제 처지가 졸라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졸라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는 있습니다. 대전환을 달성해서 위기를 극복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의 저열한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감옥에서 완벽하게 구조하였습니다. 정말 신났습니다. 저도 손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들에게 다스라는 회사를 졸라 무사히 물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명박이가 여러분의 새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 감옥에 간다.